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의 종교와 불교 이야기 오늘 생각해보겠습니다. 부제는 제가 인도 불교 무섭게 두 나바야나 불교 추구. 이 나바야나라는 것은 나바라는 것은 새롭다는 유, 영어로는 유란 얘기고 야나라는 건 이제 승. 우리를 저 대승불교를 마하야나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테라와다 상자부 히나야나. 이 말은 이제 잘 안 쓰지만은 히나야나, 그 다음에 마하야나, 대승을 마하야나, 그 다음에 와즈라야나. 이건 이제 금강수, 티베트 밀교. 그리고 이제 지금 인도에 지금 그 불자들이 추구하는 불교가 나바야나다. 나바라는 거는 유란 뜻이고, 야나라는 거는 이제 비에클, 수레, 새로운 수레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계 불교에서 인도 불교는 매우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역설적인 게 이제 우리 한국 불교는 뭐 불자 수가 감소되고 또 누가 추가해가지고 그 도를 닦으려고 하는 젊은 그 사모니 이제 누가 안 들어오려고 한다는 이제 이런 것과는 다른 모습이죠. 세계 불교계에서 가장 희망적으로 활동력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이 계속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성장해서 또 성장했다가 또 이렇게 또 흥망성쇠가 뭐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는 불교 성지를 중심으로 한 이제 세계 각 나라의 불교 사원이 건립되고 보드가야라는 데를 가보면은 절이 아마 한 150개에서 2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각 나라 불교가 이제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역사가 2500, 600년 됐는데 처음에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법륜이 이제 굴러서 인도 대륙은 물론이고 이제 북쪽으로 남쪽으로 뭐 동쪽으로 해서 세계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각 나라 뭐 저기 중앙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 뭐 동남아시아 이렇게 해서 그나의 그 로컬리즘 로컬 컬처와 이제 이렇게 뭐 융합하고 해서 다시 이제 인도로 돌아와가지고 그 보드가야 붓다가야라고도 이제 합니다만 거기 가면은 같은 불교지만은 좀 색깔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여가지고 지금 불교 그 타운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또 재밌는 문화더라고 또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동남아 태국 불교, 미얀마 불교, 뭐 스리랑카 불교 같은 테라와다 상자부라도 조금씩 달라요 색깔이. 또 같은 대승 불교라도 중국 불교, 한국 불교, 일본 불교 또 다르고. 또 같은 바지라야라도 티베트, 몽골, 뭐 부탄. 그래서 이제 사원이 그럴 때 세계 학교에서 불자들이 끊임없이 성지 순례를 위해 모여들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11월에서 3월까지는 성지 순례철이라서 4대 성지는 물론 8대 성지. 여기 사진은 제가 이제 인도 몇 년 전에 가가지고 그 법회에 참석해서 이제 뭐 회의도 하고 설법도 하고 또 그때 다라이라마 그 존자께서 오셨어. 그래서 내가 이제 신기하다고 그래서 참 저는 이제 다라이라마를 한 뭐 서너 차례 이제 친견을 했고 또 여럿이 뭐 같이 모였던 여러 번 이제 했습니다만 지금 완전히 세계 불교의 아주 그냥 법왕으로 그런 아주 지엄한 그 존재시죠. 불교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불자들의 발길이 빈번합니다. 인도에서는 비단 불교 성지만이 아닌 인도 불교 그 자체도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출현했습니다. 인도 불교는 지난 800년간 긴 동면에서 깨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1956년 10월 14일 인도 나그푸르에서 암베드카라 박사라는 분이 그분의 지도로 힌두교의 최하층인 불가족 청미 언터처리라고 그러죠. 그런 카스트에서 이제 불교회로 개종대회가 그 개종대회가 열렸거든요. 촉발점이 되죠. 암베드카르 박사는 이제 빔나오 람지 암베드카르인데
그 1891년에 이제 태어나가지고 1956년 11월 6일날 돌아가셨는데, 이분 자체가 이제 불과 조천민 출신이지만은 아주 그 유럽과 미국에 유학을 해가지고 이제 그 대단한 말하자면은 인도의 독립운동가고 정치인이요 교육자요 인도 인권운동가죠. 그분은 이제 인도 건국 헌법 제정을 주관했고, 그러니까 현재 인도 공화국 헌법을 기초로 했던 얘기고, 초안을 만들었던 얘기고, 또 초대 이제 법무부장관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불가촉 천민 출신으로 인도 참여 인권운동의 선구자, 또 인도 불교의 부흥자, 정치인이면서, 또 대학 교수면서, 영국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인도 불가촉 천민 달리트라고 그러죠. 들의 권익을 위해서 불가촉 천민 식수권. 왜냐하면 그 물도 같이 안 마셔요. 인도 옛날에 오물 마을에 오물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 이제 그 카스트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우리말로 한번 뭐 양반 상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물도 같이 그 물을 마시지 않고, 또 불가촉 천민 분리선거 선거도 따로 한다. 뭐 집단 불교 개종. 그래서 이분이 이제 불교 개종 운동을 이제 이끌었죠. 그는 인도 독립보다 신분제도 폐지와 인권을 이제 우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카스트제를 유지하고 분리 선거를 인정하지 않는 국민회의 마하트마 간디와 많은 충돌을 빚었습니다. 물론 간디도 마하트마 간디도 훌륭한 분이지만은 약간의 그 차별을 했거든. 그렇지만 암베드크라 박사는 이제 그런 면에서 마하트마 간디와 그 좀 견해가 달랐다 이 말이죠. 대립각을 세웠다 이 말이죠. 지금도 인도 곳곳에는 그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서 그분에 대해서 긴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오늘날 인도 불교가 다시 부흥하는 데는 암베드크라 박사가 이끈 약 1956년 10월 14일 50만 명이 동시에 불교로 개종 사는 대회가 계기가 되었죠. 인도의 그 마하 마라스타라주 나가프로의 딕샤붐이라는 딕샤붐이란 건 뭐냐면 귀의 땅, 귀의 뭐 귀의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불교로 귀의한다 이 말이에요. 그 탑이 있어요. 엄청나게 이제 그 탑이 있고, 거기서 이제 선언을 한 겁니다. 암베드카 박사가, 우리는 불교도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1956년 10월 14일, 개종선언대회를 하면서 아주 힌두교 제일 밑받아가지고 카스트에서 이제는 우리는 불교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분이 개종선언을 하면서 전부 이제 불자가 됐고, 그러면은 매년 10월 14일이면 나가포르 딕샤붐이 수도바에 그 탑에 모여서 기념행사를 하죠. 수백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는 나가포르에서만이 아닌 여러 지역에서 기념행사와 대규모 부패가 이제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마라시트라주 오랑가바드에서 아우랑가바드라고 여기 이제 아잔타 석굴에서 얼마 가깝죠. 그래서 2019년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그 태국 사원의 주관으로 대규모 법회가 개최된 바 있고, 이제 저는 달라이라마 성화를 챙겨나온 그때 같이 그 이제 행사에 참석하고 국제불교총회에서 제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이분은 이제 티베트에서 티베팅이죠. 티베팅은 지금도 인도에서 이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세계 불교의 상징이고, 티베트 불교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불교, 참 그 상징이죠. 1959년 티베트 라싸에서 인도로 망명. 저도 뭐 티베트 라싸를 한 보철에 가봤습니다만, 현재까지 인도 히마찰 프라데시 주의 그 담사라는 데에서 이제 주소를 하고 계시죠. 아주 뭐 참 전 세계 각국에서 거기 다람사라를 이제 찾아와가지고
달라이라마의 그 법문을 듣고 달라이라마는 인도에 체류하면서 티베트 불교는 물론 불교 그 자체를 전 세계에 홍보하고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 불교 부흥에도 이제 한몫을 단단히 이제 달라이라마는 지난 60년간 1950년이니까 전 세계는 물론이지만 인도에 전역을 다니면서 담마 투어, 그냥 놀러 다니는 게 아니고 여행 다니는 게 아니고 담마 투어라는 건 설법 여행, 설법 여행. 우리가 괜히 뭐 어디 여기 그냥 뭐 관광하러 다니는 게 아니고 이분은 어디를 이렇게 가더라도 설법 여행을 가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그 오랑가바드에서 열린 국제불교총회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제 될 것 같고, 달라이라마는 거의 이제 뭐 90세가 지금 돼가지고 아직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세계여행은 이제 자제하고 있지만은 인도 내에서의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계 각국을 방문하면서 설법을 하느라 오히려 인도 내에서 이제 활동을 드물었지만 이제는 인도 내에서 행보의 폭을 좀 넓히고 있습니다. 저는 1980년대 초부터 인도를 다니고 있고 지난 40년간 인도 불교를 지켜보면서 정말 놀랍다는 말과 함께 적세지감이 듭니다. 한 40몇 년 전에는 불과 수십 명에 불과하던 인도 출신 승려들은 비구들은 이제 수천 명이 되었어요. 또 사찰도 수백 개 이루고 있고 불교 신자 수도 뭐 수천만 명이 지금 되어 있고 매우 고무적이면서 뭐 희망적이다고 이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은 얼마 가지 않아서 인도 불교는 불교 종주국의 위치를 다시 찾을 것이라고 이제 확신합니다. 인도를 찾는 대부분의 한국 불자들은 인도 불교 성지 위주로 다니기 때문에 인도 불교 실상을 잘 모르고 있는데 인도 불교는 마하라스트라 주에서 활발하게 지금 부흥하고 있는데 옛날의 불교가 아닌 나바야나 불교, 나바야나 신승이라고 했죠. 신승, 새로운 신자, 탈승자, 테라와다 상자고 마야나 바지라야나가 아닌 신승 나바야나 불교를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아직도 우리는 고대 인도 불교에 이제 집중하고 있지만 인도 불자들은 나바야나, 그러니까 나바야나의 불교의 이제 그게 핵심이 뭐냐면 생활 속의 불교, 생활 속에서 불교, 그 다음에 대중과 함께 하면서 사회 공동체에서 호흡하는 새로운 불교,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사회 속의 대중과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이제 그 나바야나 새로운 수레바퀴를 꿈꾸면서 새로운 물결의 불교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지성인들도 많고 뭐 아주 그 실제로 무슨 뭐 너무 그 기복 이주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야말로 그 불교 아주 교리 공부도 하면서 또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그런 그 새로운 불교 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인도의 종교와 불교의 이야기 삼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책일세 감사합니다.